네, 이번 시간에 커피 기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기계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적으로 커피 추출에 사용되는 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10에서 30ppm, 2번 30에서 50ppm, 3번 50에서 100ppm, 4번 100에서 150ppm. 이 물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게 됩니다. 물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죠. 네. 사실 물에 커피에서 물의 비중이 너무 크죠. 그렇죠. 뭐 90% 이상의 물을 차지하니까 또 물을 어떤 물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커피 맛 차이가 너무 크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이 기계 쪽 파트는 너무 눈에 안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바리스타들 입장에서 사실 소홀하게 마련인데 기계를 모르고서는 사실은 좋은 커피를 양질의 커피를 끌어올리기는 사실 힘들어요. 뭐 저도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그걸 더 좀 잘하는 편인데 어쨌거나 바리스타가 기계를 어떻게 알을까 하지만 바리스타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문제들만 제가 뽑아놨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수돗물 기준은 100에서 150ppm인데 수돗물이 근데 감을 때는 굉장히 감을 때는 150까지 올라가고 장마철에는 80까지 떨어져요. 저는 기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구를 체크합니다. 수술 체크기로 체크해보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근데 100ppm 이하가 되어야만이 연수물, 단물이라 그러죠. 근데 100ppm 넘어가게 되니까 뒤에 커피가 써요. 그거 또 떫은 맛들이 좀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여기서 답은 50에서 100ppm.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물 관리가 안 된다면 우리 기계 업체들하고 잘 협력해서 그냥 무작정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교환하지 마시고 여러분 매장의 사용량과 정수기의 용량 대비 하시면 좋고 그리고 정수기는 냄새와 이물질 제거하는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연수 기능이 있는 정수기 또는 연수기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계도 보호되고 커피 맛도 더 업을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꼭 여러분들 연수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다음은 영업준비 과정에서 커피 기계를 점검하는 순서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작업을 알맞은 것은 스팀 압력 게이지 확인.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바로 설명드릴게요. 네. 스팀 압력 게이지. 스팀의 압력 게이지는 1에서 1.5마 사이에 있는지 확인. 그 다음에 스팀을 열어줍니다. 스팀. 열어서 스팀 잘 노는지 확인. 네. 그 다음에 온수. 뜨거운 물 잘 노는지 확인. 네. 그 다음에 추출 버튼. 커피 추출한 추출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추출 버튼을 누른 다음에 추출 압력. 7에서 9바. 그렇죠. 그래서 네. 원하는 그 압력이 걸린지 확인. 그 다음에 어때요? 포토필터 점검. 이것이 아침에 기계 점검하는 순서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스팀 압력 게이지 확인, 스팀 세기 확인, 온수 확인, 추출 버튼 작동, 추출 압력 게이지 확인, 그 다음에 포토필터 점검. 이런 순서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렇죠. 이 압력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뭐 디지털이 됐든 바늘이 됐든 다 머신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죠. 압력 게이지는 커피 기계는 계기판이 항상 두 개가 있습니다. 0에서 3까지 된 게 있고 0에서 16까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0에서 3까지 된 게 스팀 압력 게이지고 0에서 16까지 된 게 펌프 추출할 때 압력 게이지입니다. 네. 3번. 다음 중 커피 기계 관리에서 세제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주기로 가장 알맞은 것. 이거는 뭐 말할 나위가 없죠. 매일 청소 무조건. 네, 매일. 네. 근데 뭐 가끔 매주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 물어보시세요? 매주는 장 담을 때 하는 게 매주 아닌가요? 다음은 넘어가시죠. 그죠? 4번. 다음 중 에스프레소 추출 과정에서 그룹과 포토필터 사이로 물이 새는 경우 그 원인을 가장 알맞은 것. 장착을 했는데 새는 거죠. 1번. 그룹 게스켓이 마모가 돼서. 2번. 분쇄된 원두의 사용량이 너무 적어서. 3번. 추출 온도가 너무 높아서. 4번. 포토필터 통소가 불량이어서. 네. 그 가스켓은 요 위에 그룹에 이제 가스켓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 그룹 가스켓이 망가지면 이쪽으로 물이 셉니다. 그래서 그룹 가스켓은 항상 90도 중앙에 있을 때가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 돌아가는 경우는 너무 경화됐다. 뭐 굳었다는 이런 것 때문에 이때도 교환을 해줘야 되고 또 예를 들어 너무 많이 돌아간다. 이때 너무 닳았어요. 이때도 빨리 교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새거나 안 돌아가거나 너무 안 돌아가거나 너무 많이 돌아갈 경우는 교환해 주시고 또 그룹 가스켓은 이렇게 해보면 탄력이 느껴집니다. 근데 그 탄력이 안 느껴지고 나무에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느낌이 난다면 그때 교환 시기로 보시면 됩니다. 마치 딱딱한 느낌이 들게 되면 이게 이제 압착이 떨어지기 때문에 셀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고. 답은 1번입니다. 네. 5번. 다음 중 에스프레소 기계의 이를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보일러 압력, 2번 펌프 압력, 3번 포토필터, 4번 정수기 필터. 제가 2번에서 제가 점검하는 순서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답은 정수기 필터가 그렇죠. 아니겠죠. 네.
6번 다음 중 포토필터를 청소하는 주기로 가장 얇아진 거 이거 역시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청소는 매일 저녁 그리고 점검은 매일 아침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뭐 어떤 거든지 그렇죠. 청소는 매일 저녁 점검은 매일 아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용했으니까 마감할 때 이제 청소를 그렇죠.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오픈해서 이제 영업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 점검 상황 필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아침에 해드리는 필요가 하죠. 자 다음 중 포토필터의 스파웃 청소 방법을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물에 담근다, 2번 온수 담근다, 3번 분해해서 세제를 청소한다, 4번 청소가 필요 없다. 스파웃이 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이 스파웃인데요. 대부분 다 이걸 빼지 않고 청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 지금 기역자를 꺾어지는 요 부분 여기에 찌꺼기가 너무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매일 이걸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냥 풀 땐 잘 못 푸니까 우리 엔지니어들 도움을 받아서 꼭 풀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청소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분해해서 세제로 꼭 청소를 해주셔야 깨끗하게 좋은 향이 커피를 양질의 커피를 얻을 수 있고 여기가 찌꺼기 있으면 바로 잔에 떨어지니까 그렇죠. 여기 청소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매 기회 맨 처음 샀을 때 풀면 조금 편한데 이제 한참 뒤에 풀고 다시 이제 세기계 때는 이틀이올 때는 굉장히 강하게 쪼여 옵니다. 그래서 한번 정말 힘 있는 사람이 좀 풀어줘야만이 그 다음에 쉽게 풀어집니다. 한참 사용한 다음에 저걸 다시 풀었다 쪼이려면 잘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8번 다음 중 바스켓 필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번 한잔용과 두잔용이 구분되어 있다, 2번 재질은 스테인리스다, 3번 매일 청소를 해야 된다, 4번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네, 바스켓 필터라는 건 요 지금 커피를 담는 요 필터를 얘기합니다. 요거는 한 잔용과 두 잔용이 있고 이 자체 포토필터 이 자체는 동입니다. 동. 네. 왜 열 보호하기 위해서 열 품고 있기 위해 동을 쓰는데 지금 크롬으로 도금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스테인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데 교환 시기는 어떻게 하냐? 바로 커피를 내렸을 때 커피를 부었을 때 밑에 가라는 찌꺼기가 평소보다 너무 많이 점점 늘어난다. 그때는 교환 시기로 보면 됩니다. 이건 뭐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 날짜는 큰 의미가 없고 그렇죠. 항상 여러분께서 이걸 했을 때 찌꺼기의 상태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모품이라 생각하셔야 되는데 커피 머신 관련된 기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갖다 소모품으로 생각 안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네. 9번 다음 중 포토필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번 소모품이다, 2번 재질은 스테인리스다, 3번 매일 청소를 해야 된다, 4번 한 잔용과 두 잔용이 구분되었다. 네, 네. 답은 2번. 아까 제가 동이라고 그렇죠. 말씀드렸죠. 재질은 네. 스테인리스다가 답이 아니죠. 네. 색깔이 그냥 은색으로 보여서 그런 거지 저희 코팅되어 있는 네. 겁니다. 네. 10번 다음 중 바리스타가 설정할 수 없는 영역으로 알맞은 것은 1번 보일러 수위 설정, 2번 추출 물량 설정, 3번 멀티보일러 온도 설정, 4번 펌프 압력 설정. 네, 멀티보일러라고 하는 것은 독립보일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85도, 이쪽은 90도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기계가. 그래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일러 수위 설정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엔지니어 영역이기 때문에 바리스타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네. 11번 다음 중 커피 기계에서 펌프 압력 게이지에 표시된 숫자로 가장 알맞은 것은 아까 잠깐 설명하셨죠? 0에서 15 그렇죠. 그래서 뭐 15된 것도 있고 16된 거 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추출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압력 게이지가 네. 바늘에 붙이죠. 그래서 이 펌프 압력 게이지는 버튼을 작동을 했을 때 이제 내가 원하는 그 바에 가는 것이 중요하고 스팀 보일러 압력 게이지는 항상 1에서 1.5 사이에 그렇죠. 있어야 되겠죠. 자 12번 다음 중 커피기에서 보일러 압력 게이지에 표시된 숫자로 가장 알맞은 거 이건 이제 보일러 네, 0에서 3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4번이 되겠죠. 네. 네. 13번 다음 중 에스프레소 기계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건 뭐 1번 반자동 에스프레소, 2번 전자동, 3번 드립 에스프레소 기계, 4번 레버형 에스프레소 기계. 네, 답은 드립 에스프레소 기계가 정답인데 그렇죠. 레버형이라는 건 요즘 가끔 보시게 될 거예요. 이제 옛날에 19세기 초에 나왔던 거죠. 이게 당기는 거죠. 네, 당기는 거. 그다음에 반자동 이렇게 기계와 그라인더가 이렇게 분리된 거를 우리는 반자동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기계와 그라인더가 같이 일체형. 그래서 버튼만 누르면 갈려서 직접 떨어지는 걸 우리는 전자동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 드립 에스프레소 기계라는 건 없습니다. 네. 14번 다음 중 버튼을 누르면 원두가 직접 분쇄되어 추출된 커피기계로 알맞은 거. 아까 지금 방금 설명했죠? 그렇죠. 전자동 에스프레소 네. 기계 2번입니다. 네, 기계하고 그라인더 같이 그렇죠. 일체되는 거죠. 15번 다음 중 커피기계 개발로 발견되어 에스프레소에서만 나타나는 것을 알맞은 것은 1번 신맛, 2번 단맛, 3번 크레마, 4번 바디감.
이건 너무 좀 아시겠죠? 네. 바로 크레마. 그렇죠. 그죠. 네. 에스프레소에만 있는 유일한 그렇죠, 그렇죠. 그 물질 성분이죠. 그렇죠. 크레마. 네. 이게 이제 강한 압력으로 짜냈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예. 지방성, 지온 성분이 나오는 거죠. 이 크레마가 이탈리아어로 이제 크림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크림. 네. 크림. 저 이탈리아말로 크레마, 영어로 그렇죠. 크림. 그렇죠. 그렇죠. 드립할 때는 이 크레마 같은 게 보이질 않죠. 그렇죠. 싹 다 제가 종이가 걸러내겠죠. 그렇죠. 16번 다음 중 커피 기계에 흐르는 미세한 전류를 흘려 보내기 위해 연결한 선의 명칭을 알맞은 것은 이거는 사실 커피 기계를 뿐만 아니라 바시사들도 많이 모르는 부분이기도 해요. 네, 네. 답은 접진데요. 근데 뭐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뭐 엔지니어 출신이니까 너무 잘하는데 실제로 보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시설 정기 시설 잘하고 있지만 제가 처음 커피 할 때는 이게 너무 안 됐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께서 가끔 이런 전열 장비를 이렇게 만지면 전기가 약간 찌릿 오는 경우 있죠. 그것이 바로 접지가 연결 안 된 거예요. 맞아요. 모든 가전 제품은 미세 전류가 흐릅니다. 그거를 땅속으로 흘려보내겠는데 그걸 흘러보낸 연결하는 선이 바로 접지선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어느 곳에 갔을 때 전열 제품을 만졌을 때 약간 전기가 온다. 이거는 누전이 아니고 접지가 연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접지는 꼭 연결하셔야 됩니다. 생명선입니다. 왜? 접지선은 전기가 안 옵니다. 그거는 기계가 혹시라도 누전이 일어나면 그 접지선을 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내가 보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접지선은 꼭 연결해야 됩니다. 제가 9년 전에 모 회사에 제품을 설치를 했는데 추출할 때마다 전기가 와서 제가 정전기가 많은 줄 알았었는데 그 접지에 대한 부분에 그렇죠. 문제가 있어서 맞아요. 그랬던 거죠. 맞아요. 네. 17번 다음 중 커피 기계에서 치에서 굿바로 압력을 상승시키는 부품을 알맞은 것은 이건 뭐 앞서서 얘기했던 것 비슷한 거죠? 그렇죠. 2번 거죠. 펌프가 정답입니다. 네. 18번 다음 중 커피기에 사용하는 물에서 광물질을 걸러내는 장치로 알맞은 것 아까 정수기 연수기 1번, 예, 1번 문제에서 그죠? 그렇죠. 1번 문제였으니까 바로 여기는 연수기가 되겠죠. 그렇죠. 네. 꼭 연결하십시오. 네. 좋은 제품들 많아요. 그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제품도 그죠? 독일 거 그렇죠. 저도 뭐 독일 제품 씁니다. 네. 브리따라고 네. 네, 너무 좋아요. 저는 독일의 나트륨 필터를 쓰는데요. 칼슘과 마그네슘을 그쵸. 싹 제거하는 이런 필터를 쓰는데 뭐 저희 UCI에서도 아주 이렇게 그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스프레소뿐만 아니라 드립할 때도 그 물을 어떤 것에 따라서 확실히 그렇죠. 조금 차이가 많이 차이 나죠. 네. 네. 자, 19번 다음 중 커피 기계에 사용하는 물에서 이물질과 냄새를 제거해야 하는 장치로 알맞은 거. 그것도 아까 설명드렸죠. 정수기. 그렇죠. 정수기 네.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4번. 이물질과 냄새를 제거하는 것이 정수기이고 이제 광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연수기. 연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온도 센서에 의해 추출수의 온도를 제어하는 방식의 커피기계로 알맞은 것은 1번 일체형 에스프레소 기계, 2번 레버형 에스프레소 기계, 3번 캡슐형 에스프레소 기계, 4번 독립형 에스프레소 기계. 이거는 기본적인 기계는 보일러 하나에 온수, 스팀, 커피물이 같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독립형이라는 것은 어때요? 스팀 온수 보일러와 커피 보일러가 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저 이런 기계는 바로 요 그룹 하나가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보일러 하나, 보일러 두 개, 그 다음에 스팀 온수 보일러 하나. 그래서 총 보일러가 세 개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이런 보일러는 온도 센서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어때요? 여기 85도, 90도 이렇게 온도 제어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4번 독립형 보일러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일체형 보일러 같은 경우 사실은 엄격히 하면 그 온도 제어를 할 수가 없는 원리인데 그렇죠. 근데 사실 엔지니어라든가 기계 회사에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변형시켜주는 게 그게 사실은 온도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압력을 떨어뜨립니다. 네, 그래도 온도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네. 그렇다고 해서 일체형 보일러가 안 좋고 독립형이 좋은 것만 아닙니다. 커피를 알면 둘 다 좋습니다. 그렇죠. 그냥 좀 편하냐, 조금 더 손이 좀 더 가냐 이런 차이지 그렇죠. 더 맛이 있다, 덜 맛있다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금 커피 기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커피 기계는 상당히 어려운데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공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사가 기계를 알고 모르고는 확실히 차이는 있긴 해요. 네. 많이 되기도 하고. 자, 여기까지 커피 기계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